엄청나게 큰 이빨이네요. 메갈로돈 상어급은 아니지만 엄청 날카로운 톱니 모양의 이빨은 과거 한때 고대 바다를 활보했던 상어에 대한 희귀한 증거를 제공해줍니다. 한 아마추어 화석 매니아는 호주의 한 해변가에서 삐져나와 있는 날카로운 이빨을 발견했는데요. 더 찾아보니 더 많은 이빨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이빨은 톱니 이빨 상어의 것으로 9m가 넘게 자랍니다. 대백상어의 이빨의 두 배이죠. 이 선사시대의 맹수인 상어는 아마 대략 2500만 년 전 살아있었을 것이고 작은 고래나 펭귄을 먹이로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상어뼈는 대부분 연골로 만들어져 있어 화석화되는 것이 어려운데요. 보통 이빨 하나와 등골뼈 조각만이 발견됩니다. 상어 한 마리에서 여러 화석이 발견되는 건 드문 일이죠. 이 거대 상어와 별도로 몇몇 여섯 줄 아가미 상어도 또한 발견되었는데요. 이로 인해 연구팀은 이 상어들 한 무리가 이 거대 상어의 시체를 먹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기에 이르렀습니다. 화석화된 이 이빨들은 빅토리아 박물관에 소장될 것이며 6개월간 대중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.